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철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따로 드릴 건 없고요. 제가 국방에 와서 이 영창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들이 생겨서 이러저러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고민을 좀 풀어보려고 이런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만 사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과 우리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그간에 진행됐던 논의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오늘 토론회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 토론회,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국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위원이기도 하고, 지금 법안 소위가 진행 중이라, 여기 앉아서 이렇게 또이 토론을 한다는 게 좀, 몸을 두 개를 쪼개면 좋겠는데 못 쪼개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안한 법안도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또 여기 와서 다른 법 만들겠다고 지금 토론회 하고 있어서, 일정 조정이 잘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제가 약간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이 돼서요, 중의를 잘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또는 영창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고의 전문가하고 또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토론 주제에 대한 쟁점들이 좀 이렇게 잘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2부 토론회서에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은 축사나 이런 말들이 많이 생략돼서 그야말로 토론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 와보면 축사하는 데 시간 많이 끌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동석 교수님께서 해 주실 거고요. 사례 발표, 그러니까 직접 체험한 바에 대한 사례 발표 예비역 병장이죠. 한 분의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토론자가 지금 여섯 분입니다. 한 분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만 여섯 분의 토론자의 토론이 있겠고, 또 여기 오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받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토론회는 시간 배분이 핵심인데요. 우리 오동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는 발제는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와 토론은 각 10분씩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가급적이면 여기 오신 분들과 토론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발제를 해주실 오동석 교수님이신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동석입니다. 가급적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긴 했는데,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고 막강해서,
제가 발제를 한다기보다는 마치 시험 보는 학생 같은데요. 어쨌든 헌법연구자로서 좀 단순하게 논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영창제도는 폐지를 하는 것이 헌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생인권을 얘기할 때 보면 그 선생님들이 늘 그러거든요. 체벌을 없애면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영창 없이 군기를 확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고문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고문에 이제 물론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고문 없이 어떻게 수사하냐라고 해서 고문을 당분간 유지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지는 않는 거죠. 일단 헌법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인권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군인 관련한 이제 군인 인권 관련한 법제도도 마련이 되었고 군대 내 환경도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좀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서론이 긴데요. 왜냐하면 이게 영창제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신뢰를 상실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 제도를 도입하는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다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의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또 뒤에 논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뭔가 입장이 선회되었죠. 그리고 이제 군대 내 어쨌든 헌법적 통제라는 관점에서의 국방 감독관 제도 도입도 여러 가지 어쨌든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은 PKO라고 해서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법률 제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더 일부의 어쨌든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과연 군이 헌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규범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남북 군사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고요. 또 군형법상의 개관 관련한 조항들 그리고 이른바 불온서적 사건 그리고 군형법 47조에 이따가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제 위임을 해주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까지도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고 영창제도까지도 합헌이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은 지나치게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군의 특성을 인정한 면이 분명히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상위의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 정도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맞게 법률을 만들어가야 될 책무는 국회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가 하나의 다시 또 뭔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변화되었던 것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군을 좀 어떻게 좀 입헌주의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개선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오히려 이제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 그리고 군에서의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사실은 결론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헌법적인 쟁점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뭐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내지는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자료집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제 헌법적인 판단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의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의 순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적 쟁점은 일단은 신체 자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결국 제한인 거고 그것이 과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헌법의 규범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뭐 이것이 설령 징계벌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구금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처벌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정당화할 수 있었던 이제 과거의 구시대 논리이죠. 그건 뭐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인데 오늘날에 있는 독일에서도 그렇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설령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군인, 학생, 뭐 공무원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헌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인권을 보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만 약간의 이제 차이, 예를 들면 영내에 거주하게 한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한도에 그 제한이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밝히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사실은 영창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에 이를 정도는 아닌 이제 군기문란과 같은 어쨌든 경미한 비교적 경비한 어쨌든 질서 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벌이 가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영창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헌법이 용인하고 있지 않은 과잉금지 원칙,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징계 원인이 된 사유가 군대 내의 질서를 정말 어지럽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군형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하면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사법적인 판단 없이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쨌든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군의 특수성을 넓게 인정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의문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냥 답보 상태에 두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절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0년대에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제도와 관련해서 각국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걸 좀 얼마만큼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입헌주의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많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2쪽에 보시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남북 분단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국회가 헌법 규범을 구현하는 기준은 더 엄격화해야 될 것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는 입법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군인도 당연히 시민이고 국민이라고 한다면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것이 우리 군대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입헌주의적 수단으로 군기를 확보하고 다져나가려는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창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영창에 관련돼 있는 뭐 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상당히 많은 나라의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 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제 군 징계 법원의 기능을 하는 이제 법원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지휘관에 의한 영창이라고 하는 징계 제도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예를 좀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물론 한국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특히 뭐 서독의 예언을 예전에 이제 서독의 예를 들면 이제 동독과 지금의 북한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헌법 규범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은 그런 사실적인 요인들은 직접적인 어쨌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이겠는데요.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 전반을 위한 것이어야 될 것이지 하나의 사실적인 상황 요인으로서의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여서 기본권을 더 제한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군의 특성을 더 강화해서 군인의 인권은 제한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사실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북한이 호전적이다 이런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대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를 준수하는 속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나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국민인 또는 군인인 그 사람들의 인권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형벌로 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것들을 형벌에 준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과잉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헌법적 판단을 이제 더 이어나가면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또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장주의 부분에 있어서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33쪽 맨 아래쪽입니다만 법률은 영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법 규범도 아닌 군 내부의 훈령에 불과한 예를 들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사유 이른바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창이라고 하는 이제 징계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에 준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행정 규칙들에 의해서 영창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군의 여러 가지 법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어쨌든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길게 얘기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제기가 되면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원래 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장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 그것이 합헌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적인 입장에서는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굳이 구구절절하게 입증할 것 없이 헌법 위반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쪽에서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이제 올바른 거죠. 근데 우리의 사회는 이것이 이제 뒤집혀 있다 보니까 내지는 헌법적 규범이 제대로 완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이제 예전의 관행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우리 헌법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토론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창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폐지냐 아니면 이제 개선이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선임 요건으로서 이제 군 인사법에서 징계 부분을 분리 독립시켜서 별도로 군 징계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징병에 의한 이제 병들과 그 이외에 이제 직업적인 어쨌든 군인들과의 어쨌든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별도의 그런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의해서 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시에 과연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대별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군사법원의 폐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제 군사법원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루어지는 것을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영창제도를 지속 유지를 시키고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법제도 내지는 군사에 관련되는 법제도 전반을 어쨌든 저는 이제 선보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영창제도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도적 어쨌든 개선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 영창제도를 그대로 쓰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인권적으로 내지는 적어도 헌법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넓게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우리가 합의하는 방향에 어쨌든 길을 찾아보는 것들이 저는 또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92년에 들어서게 되면 하사관은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되고 병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들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군 자체가 계급적인 이제 위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고 명령의 측면의 체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제도가 군기 때문이고 또는 이라고 한다면 군기에 있어서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분명히 오히려 더 상급자일수록 군기가 더 엄격해야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군의 사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라도 이렇게 병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두고 있는 이런 제도는 헌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치하는 경우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뭐 법 제도만 만드는 걸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법 제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요청하고 있는 바대로 어떻게 그 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며
군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편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어쨌든 문화라든지 그 내부에서의 운용의 부분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법률 몇 개를 만든다라고 또는 제도 몇 개를 개선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5쪽인데요.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어쨌든 명령에 의한 또는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어쨌든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헌법적 어쨌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군도 헌법적 틀 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바뀌어야 될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의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들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이겠고요. 왜 1960년대에 50년도 전에 독일이 뭐 그게 대강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개의 법으로 군대에 어쨌든 여러 가지 개선을 한 것, 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형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병역법, 군인주의법, 징계법, 군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원법, 국관, 감독관, 의회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뭐 성평등법, 병역을 거부하는 법, 또 군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군대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제는 군의 특수성보다는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얘기했었던 군의 문민성 내지는 시민성 내지는 헌법주의적인 입헌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지향해야 되는 물론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 내에서의 어떤 통솔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켜나가고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시민으로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어쨌든 근본적인 좀 고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영창제도에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제 고맙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고요. 시간 안에 또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본인의 체험을 좀 직접 얘기하고 저희가 그 사례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해병대에서 군생활하고 전역한 우리 김두현 예비역 병장이신데요. 우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마이크를 우선 좀 당겨주시고요. 네. 제대는 언제 하셨어요? 제대는 5월 24일 날 했습니다. 아직도 군대 잡혀가는 꿈을 다시 꿀 때네요. 그런 안 꿉니까? 안 꿨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길게 다시 끌려가는 꿈을 꿨던 사람이라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요즘은 해병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해병대는 굉장히 이렇게 우락부락한 이런 남성이라 그럴까? 남성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저 김두현 예비역 병장 보듯이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데도 해병대를 갔다 왔다니 저희 아들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 체험을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꼭 그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저희 부대에서 그 뭐 간부들이 뭐 폭력 폭행 그걸로 합동 5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5부 진단이 나오고 뭐 간부들도 이렇게 뭐 조사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뒤로 부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희 소대가 이렇게 식당 청소를 할 때 저는 박스를 이렇게 치우고 제가 할 일 다 하고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그때 당직 부관이 와가지고 왜 너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뭐 청소 도구가 없어가지고 제 할 거 하고 이렇게 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와가지고 이렇게 행주 하나 건네줘서 그걸로 이제 청소 마무리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야간 근무 진입할 때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늦게 내려왔는데 그때 잠결에 잘 못 들어서 그 간부가 저를 한 세 번 이상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옆에 선임병이 대답하라고 해서 그때 대답을 했었습니다. 대답하고 근무 진입해서 근무 진입한 상태에서 제가 통신병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었습니다. 고치는 와중에 그때 당직 부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경례를 안 했으면 경례를 작업한다고 경례를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무 잘 서고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근무 잘 서고 있다고 대답하고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인수인계하려고 그거를 적고 있었습니다. 적고 철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희 소대장이 와가지고 그 전날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 경위서를 써라 이렇게 돼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당직 부관이 적었던 내용이 제가 있었던 내용과 너무 와전된 게 많아서 제가 이 징계를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억울해가지고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도움 요청해서 영창 처음에 부대에서 15일 받고 적법성 심사에서 영창 7일로 감경이 되고 제가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입창한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 낸 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영창 3일 있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있는데 저희 부대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부대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부대 소속인데 다른 데 떨어진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전출을 가서 거기서 전역을 하고 그 당시 부관은 제가 영창을 그 나왔다고 집행정지 그 했다고 그 괘씸하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법원 가가지고 재판 받고 그건 현재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전역은 제때 했는데 뭐 고소당하고 너무 억울한 내용도 많고 근데 그거는 간부들은 별로 안 들어줘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군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례 안 한 게 이제 이유였던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 그 뭐 제가 있었던 태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례를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한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시 부관은 뭐 좀 아무래도 여자 당직이어가지고 좀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뭐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뭐지 영창을 보내는 사유를 기재를 했을 텐데 그게 왜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적었어요? 그 당시 있었던 내용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내용을 적었어요? 예. 내용이 조금씩 다 와전되게 틀리게 적혀 있어가지고 또 제가 억울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겠죠? 근데 본인 경험은 그렇고요.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동료 병사들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주변에 저랑 같은 이런 건 없었고 제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도 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영창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취소되니까 괘씸죄 걸려가지고 상관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뭘로 고소당했다고요? 상관 모욕으로. 상관 모욕으로? 맞습니다. 또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어제 첫 공판 열려가지고 어제 재판 받고 왔습니다. 아 그럼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 재판 어디서 받아요? 대구에서. 민간법정에서 받아요? 군사법원은 아니고? 아니 근데 정상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아냈는데 그게 상관 모욕죄가 됩니까?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자기 항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상관 모욕죄가 되는지는 그러니까 격려를 안 한 게 상관 모욕이라는 거예요?
아, 경례를 안 한 거를 상과 모욕으로 본다 이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걸었어요? 그 식당이랑 대답 안 한 거랑 경례 이렇게 세 개 걸려가지고 상관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례 안 하면 상관 모욕입니까? 들어가는 팩트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 법원에서 뭐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대구나 뭐 바깥 법원에서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드릴 기회가 있는데 지금 요걸 짧게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사실상 이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징계로 갈 것인지 형사로 갈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반하면 또 뭐 병사들이 의무복무로 뭐 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형사로 하지 않고 징계로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영창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까지가 양성되는 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뭐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형사로 할 거 형사로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게 징병제 하에서는 누구나 또 와야 되고 그렇다 보면 또 형사로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하다 보니까 영창으로 이렇게 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것도 우회돼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요인도 아니,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전역을 했는데도 그저 상권 모욕죄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요새는 가끔 있습니까? 예,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전역 후에도 과거에는 전역하면 당사자들이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병사원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맞고 때리고 했을 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전역 이후에도 요새는 국내에 있을 때는 좀 고소고발이라든가 하기가 조금 약간 좀 곤란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피해자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있을 때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당의 신분이 군대에 있을 때는 부사법원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역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 병사는 제대를 했고 네. 이제 간부 지휘관은 군에 있는 네. 경우인데도 이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분이 저 간부는 저 피해자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가해자로서 이제 기소까지 된 것 같으면 피고인 신분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제 관할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관할이 민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부가 피해자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거예요?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산만해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군사병 경험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또 혹시 토론 듣다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또 해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무작위 순인데요. 우리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 추진이 사계추의 기획추진단장을 지내셨던 우리 저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네. 네, 먼저 그 징계영창제도가 지금까지 이런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48년에 그 제정된 국방경기법에서 7인의 영창 감금 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특별히 그 제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와 부사관까지 포함했는데 49년에 대상자를 이제 그 장교는 제외하고 병사와 하사관으로 하고 그리고 92년에 군인사법 개정을 하면서 부사관에 대한 영창 처분 폐지하고 결국 이제 병에 대해서만 영창 처분이 남았고 그 당시 부사관에 대한 영창 처분을 폐지할 때 그 폐지 이후로 부사관의 사기 진작과 권위 향상을 위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병은 뭐 사기 진작할 필요도 없고 권위 인권을 향상시킬 필요도 없다는 취지인지 뭐 그때 같이 폐지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계에 넘어와서 사계에서 군사법 개혁이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무리 그 군의 특수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헌법이 군사법제도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이 군사법제도도 법치국가의 사법체계의 일부이고 사법의 본질인 독립성을 확보해서 장병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군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군사법개혁도 중요한 그 개혁과제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군사 법원과 그다음에 군 검찰의 독립성이 이제 주된 거였고 영창제도도 이제 거기 하나의 그 이제 그 쟁점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영창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뭐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 그다음에 한국시 집행정지 제도 이 정도 개선하는 방안 이 두 개의 안이 제시돼서 결국 표결까지 가서 이 10대 8로 이 폐지 법안이 좀 소수 안이 돼서 그게 이제 그 원래 3분의 2가 이제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면 그게 단일 안이 되는데 그 3분의 2를 얻는 안은 없었고 그래서 이 개선안이 이제 다수견으로 폐지안이 그 소수견으로 됐고 뭐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사교에서 건의문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계주의에서 이제 논의하면서는 뭐 거기서 이게 사계에서 이미 그 다수견으로 된 것을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다수견대로 그 법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징계영창의 보충성 부분,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 그다음에 징계영창의 그 적법성 심사를 위해서 인권 담당 법무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거, 한국시 집행정지 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2006년 4월에 군인사법이 개정이 됐죠. 뭐 사실 그때 더 중요했던 그 군사법원, 그 다음에 이제 군검찰, 그 다음에 그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장병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이제 그 군형사소송법 그 제정. 요 세 개가 중요한 그 개혁과제였고, 뭐 그 부분도 다 그 국방부도 동의한 상태로 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갔죠. 그래갖고 이제 이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은 이제 그 이 국방부에 두는 거. 지금 뭐 사단단이었다가 지난 국회에서 그 군단단위까지 올렸는데 오히려 사계추에서는 국방부도 같이 해서 만든 그 정부안이 이 법무부 소속 아니 국방부 소속으로 이렇게 그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였습니다. 군판사 뭐 군검찰 그 인사권도 그런데 뭐 그것이 사실 뭐 그때 국회에서 제일 먼저 그 통과될 줄 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통과를 못 되더니 결국 이제 지난 국회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돼서. 이 군사법원과 군검찰도 적어도 그 사계추에서 의결해서 국방까지 그 동의해서 갔던 그 그런 법안으로는 시급히 뭐 이렇게 다시 그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행 그 법률 규정 보면 이제 군인사법, 병역법에 이제 그 영창 처분이 있을 만큼 복무기간에 사임까지 안 들어가는 그 이중처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 문제점으로 44쪽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용이 되고 있다. 인권 담당 군 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가 이렇게 도입이 됐지만 인권 담당 법무관, 군 법무관이란도 결국은 그 장비에 불과해서 그 소속 그 지휘관의 그 지휘를 받는 장비에 불과해서 그 법무관의 심사가 전혀 제 기능을 그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창 시설이나 처우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그 전혀 없어서 그 실제로 또 이렇게 열악한 처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그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창 처분 인수를 현역 복무기관에 사임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중 처벌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성은 이 인권 담당 법무관에 대한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휴가 제한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가 제한 같은 걸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유연성 문제는 헌재에서 올해 3월 말에 이게 영장주의 위반을 두고 그 의견이 갈렸죠. 그래갖고 이제 4명이 그 합헌 의견이고 5명이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내지는 그 행정상의 구금인 이 영창에 대해서 이 법관에 의한 영장이 필요하느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느냐를 갖고 이 의견이 갈린 건데 뭐 제 입장은 이 합헌 의견을 낸 그 네 분의 그 의견은 글쎄요, 이게 인권 감수성이나 뭐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아닌가. 그냥 완전히 그 또 헌법 조항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다섯 분 의견에 따르면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 법관에 관한 영장이 없이 그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위헌이고 뭐 다른 부분 더 나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그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래서 다시 이제 헌법 헌재로 갖고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헌재에서 그 판단 나오기 전에 뭐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나 평등 원칙 위반 그 병과 뭐 그 부사관 준사관 장교 다 같은 그 군인인데 거기서 또 그 이 징계에 있어서 그 영장 처분을 두고 안 두고 그 차이를 두는 것도 한의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그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에 관한 영장을 요구하는 이 영장주의는 뭐 법치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외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시도 아닌 평시에 영장주의의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은 도저히 그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영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영장주의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 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구속 영장 할 때 법관에 의한 그 심사 신문 제도가 하듯이 그러면 그 영장이 지금 보면 뭐 징계위원회 의결하고 그다음에 그 군 그 인권 담당 그 법무관의 그 적법성 심사를 하고 항고를 해서 항고가 되면 이제 집행정지 된 다음에 그 항고 결정이 나면 이제 그 집행을 하는데 그 영장 집행하는 단계, 영장 처분을 이제 그 집행하는 단계에서 군판사에 의한 신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이제 그게 보완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하려면 군인사법 59조 3 정도에 뭐 영장 집행과 신문 이런 걸 해서 뭐 징계권자는 영장을 집행할 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징계처벌을 영장처벌을 받은 그 사람을 그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 선임할 권리를 주고 그래서 판사가 그 신문해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서 그 영장 그러니까 영장 집행 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때 안에서 이제 그 영장 그 처벌 집행을 하면 그 부분의 영장주의 입의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도 복잡한데 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영창 제도를 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김선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도 김선수 변호사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사계추위에서 기획연구팀장을 하면서 주로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와 그다음에 공판중심주의에 관련한 한 200여 개의 조항을 개정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자 주장처럼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장처분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창제도를 존치하더라도 보충성, 비례성, 적법 절차 등을 충족해야 되고 영창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법원은 개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영창제도 마찬가지로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서 전시에만 존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재가 영창제도와 관련해서 영장주의의 위반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적법하다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창의 지금 구류와 비슷한 건데 경범죄 처벌법 등등 위반하면 경범죄 위반하면 이제 구류 처분을 할 텐데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체포 구속을 하지는 않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신체 구속을 하는 거여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영장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영장주의만 적용되면 적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아예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예. 그리고 영창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구금시설에서의 구금의 방식은 신체 자유 효과,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일방 예방 효과도 없고 특별 예방 효과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영창 처분을 감수하고라도 고된 군사훈련을 회피하려는 병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렇고 물론 복무기간에 이 분산입이라는 불이익을 예고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군 복무기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영창제도 자체의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연장을 한다라고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 복무가 의무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의 군 복무 자체가 심리적, 정신적 및 육체적 자유제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군내의 구금시설인 영창에 의한 자유제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영내에서 그냥 훈련하고 이 머물 것이냐 아니면 영내의 다른 영창이라고 하는 시설 내에서 이 자유를 제한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영창 처분 제도는 신체 구금이 아니라 휴가 제한 같은 일수 감축이나 휴가 일정 연기 등의 방법과 외출 제한과 같은 실질적 불이익 부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자유형을 개선 논의할 때도 단기 자유형 을 폐지하고 주말 구금 같은 것들을 예 근데 주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주말 이 구금을 시키면 굉장히 자유제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이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단기 자유형의 효과는 뭐 분명히 있기는 하죠.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짧고 쇼크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 뭐 이런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 하는 제재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영창제도도 이런 개선 논의를 참고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병역법 제18조 3항에 보면 현역병이 징역 금고 구류형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이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적 제재와 비사법적 제재의 효과를 동일하게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건 이제 뭐 의도적으로 하여튼 이탈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 영창 처분과 같은 비사법적 제재가 사법적 제재와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고 한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창 처분 일수의 복무기간 불산입은 영창 처분 자체만으로 군기강 확립이라는 효과를 얻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 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벌과 형사벌의 불이익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폐지되어야 될 규정이다라고 하고 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 연장된 복무기간 동안의 병사의 관리에 관해서도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그냥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같이 영창제도와 같이 개선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태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전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토론해 주십시오. 앞에서 대부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사례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설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드리자면 영창 시설이 지금 미결 구금 시설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구금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형태는 유치장 형태인데 구치소에 실제 수감하죠. 물론 이제 분리해서 수용은 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유엔 최저 구금 규칙에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상 지금 거의 이제 없어진 대용 감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 유엔 그 고문방지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고문방지 위원들이 한국을 방문 조사한다든지 또는 내년에 이제 그 고문방지 협약에 대한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 심사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대표단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그 반인권적이라고 지적을 받을 텐데, 그리고 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원래는 한국에 방문조사 들어오려다가 다른 곳으로 틀었는데요. 저는 뭐 한국에 방문조사 들어올 시한이 그닥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영창 처분에 대한 케이스가 계속 지금 유엔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케이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계속 지적받고 그 등 떠다 밀려서 이렇게 개선하기보다는 미리 선행 조치로서 좀 개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영창 처분에 대한 그 케이스들을 보면요. 그 성공기 문란 같은 경우에 사실상 형사처벌, 추행의 경미한 추행은 또는 경미한 구타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건하지 않고 영창처분으로 보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창제도가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결국은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여기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게 되면 어차피 다 형사 입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럼 대량 전과자를 양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대량 전과자를 양산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이 우리 군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한 저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가 물론 이제 그 감경할 수 있는 그 순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제가 지금 쭉 케이스들을 보면 한 법무관이 검찰관을 맡고 있고 징계장교를 맡고 있고 또 인권담당 법무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인권담당 법무관은 사실상 그 역할만 해야 되는데 법무관 숫자가 또 작다 보니까 뭐 두 개를 겸직하다든지 세 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독립성도 보장도 안 되고 역할에 있어서 징계장교의 역할은 벌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인권 담당 법무관의 역할은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또는 이 징계의 징계 양정이 똑바로 적용됐느냐라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마치 검사와 그 피고의 변호인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케이스들을 보면 그 군인 징계령을 지키지 않은 징계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3일 전에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방어권 형성에 있어서의 그 반드시 재판받을 권리에 준하는 방어권을 주기 위한 건데 절차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담당 법무관이 이것은 징계가 무효다. 그러니까 차상위 부대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21사단인가 그 케이스는 결국 징계 항고위원회 변호사 두 명이 가서 다퉈가지고는 무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군 법무관들이 인권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헌병대의 업무 과중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영창 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것을 처분을 해서 보내면은 그 인원을 구금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는 헌병대 입장에서는 이 인원은 우리가 데리고 있을 인원이 사실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데리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얘기는 뭐 쭉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건은 이제 의무경찰 핸드폰 사용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저는 약간 긍정적인데요. 위헌 의견이 다수가 났죠. 사실상 네 분, 이 한 분이 진보적인 분이고 나머지는 다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굉장히 이 다섯 분이 위헌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했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저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헌 의견을 냈을 경우 군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아마 한 번 더 국회에서 개선되거나 또는 국방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박한철 그 재판 저 소장님이 이제 임기가 내년에 끝나죠. 그러면은 이거 인사청문회만 잘해도 위원 의견인 분이 들어가면 이거는 위원이 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재청 법률 신청이 네 케이스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례 발표 중에서 그 해병대 유교단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사건 지원을 한 겁니다. 대표변호사에 다 결재를 해서 한 것이고 그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나니까 결국은 보복성으로 그 상간모욕죄로 그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실상 군 검찰관이 이게 상간모욕죄가 무죄가 난다는 건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먹이기 위해서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 재판을 열렸는데 부장판사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지금 공익사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간모욕죄가 성립이 되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증인신청 다 하고 재판해가지고 결국 무죄 나면 이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검사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겠지만은요. 저는 뭐 경찰 단계에서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행정소송 취하를 해서 이렇게 좀 좋게 가자라는 압력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무죄가 확실히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들에서도 이제 3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파주 1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항고권을 행사하니까 대대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기가 분대장들 회식을 시켜줬습니다. 시켜줬고 그 회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샤워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원래 목소리가 잘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직 사령이 와서 사관이 와서 왜 안 자고 샤워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대대장님 회식 분대장 회식 시켜줘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말 대답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 옷을 걸치지 않은 샤워하고 있는 병사 두 명을 엎드려 버치를 시켰어요. 사실은 이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희롱에 가까운 거고 또 그리고 얼차례 규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결국은 진술서 쓰게 하고 오히려 상관에게 대들었다는 형태로 욕설을 했다는 형태로 해서 엮어서 징계위원회 해부한 겁니다. 그럼 징계위원회 해부를 했으면은 당연히 징계 처분을 받았고 징계 항고위원회에 항고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불러가지고는 남한산성을 보내겠느니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니 이제 협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인데 그것을 취하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이 인원이 저희 군인권센터 전화해서 이 사건도 지금 현재 저희 김인숙 변호사님이 사건을 지원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기일
날도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들을 댔지만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료 제출을 뭐 여러 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 결정문을 보면 판사님이 되게 짜증나게 그 어디에도 이 징계 처분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되게 한 줄로 짜증내는 형태로 이렇게 결정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인권 침해를 하는 방식의 군기 유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군기 유지인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 처분이 들어간 사이에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외출도 또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성희롱으로 저희가 지금 그리고 대대장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정을 놓는 상태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창제도는 저는 폐지가 답이고요. 사실상 영장주의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도 순경하고 경장이 그 징계 입창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개선될 때 저는 한꺼번에 개선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생기면 결국은 계속 이 사건은 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토론하신 분이 세 분이 했고요. 또 사례 발표까지 있어서 밥 먹고 이제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우리 최정학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최정학입니다. 사실 제가 토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영창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영창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책에 있는 것만 좀 보고 뭐 해서 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그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미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영창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대체로 이제 폐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해서 저는 좀 뭐 이렇게 뭐 원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으로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영창을 이제 이 보면 이 영창이 문제되는 것이 결국 이게 형벌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창이 자꾸 영장주의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적법 절차의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규정 같은 것도 보면 뭐 현실도 그렇습니다만 규정을 보면 국방부의 징계 입창자 영창 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이걸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지금 일반 범죄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리고 형법의 집행입니까? 뭐 그래서 군 그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군형 집행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앞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뒤쪽에 자세한 내용들은 빠져 있지만 거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실도 지금 이 영창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구치소 같은 이런 구금 시설에 수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자유형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런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 형벌이라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에 합당한 법적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형벌이라면 대상은 범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대상 행위가 명확하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군인사법 56조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범죄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육군 규정의 189 징계 규정 이게 조금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범죄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창을 만약 형벌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엄격하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 교수님이 군인 징계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영창을 그 저것 이론적으로나 이제 이렇게 볼 때는 형벌이 아니고 징계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징계벌에 맞도록 형벌과 뭔가 좀 차이가 나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군에서 뭐 교정 구금에서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창제도의 수반이 최소한 돼야 된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대체 징계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창이 뭔가 최소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징계벌이라고 부르려고 그렇게 보려면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시설 같은 것도 그 범죄인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창에서 이제 사실 그 많이 1차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 결국 그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법 절차, 또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사후구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 뭐 일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군대 내에서 지휘관 맘대로 2006년에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정말 지휘관의 맘대로 병사들을 영창에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법원에 가녀 이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그 인권법무관 그리고 적법성 심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지금 우리는 부대별로 다 군사법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동의를 받아서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이 그 시점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영창을 집행하도록 하면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후 구제에서도 역시 법원에다가 이 항고를 제기하게 해야 된다. 지금 항고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장교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뭐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장교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이 법원에 대해서 항고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떤 뭐 실체적인 내용하고 절차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이제 나눠서 말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세 번째로 이제 영창제도가 필요하냐, 이것이 정당한 징계로 필요하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답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배경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군사의실의 특수성, 징병제로 군대가 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남북 분단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말하자면 그에 따른 강력한 군기 확립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군인의 인권,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그중에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타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저도 어떤 그 정확한 답을 뭐 지혜로운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엄한 형벌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을 뭐 좀 이렇게 뭐 협박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국민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권력 자체가 정당성이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원칙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엄한 이런 징계, 엄한 형벌 제도를 통해서 군기를 확립할 수밖에 없는 군대라고 한다면 그 군대 정당성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영창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징계는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군대라는 집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휘권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페이지 그 밑에 쪽에 이제 뭐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그 마땅한 대안은 이제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단순히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를 억압하는 구금 이런 징계가 아니라 인권 친화적이면서 규율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징계 수단 이런 것이 과연 있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에컨대 근무 시간의 일부 또는 근무 시간 외에 군대 내에 사역을 시킨다거나 또 봉사활동 또 일정한 수강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그 이런 조직 문화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또 보직을 변경한다거나 또 적당한 부대로 전출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 그 저 지금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으로 이미 뭐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도저히 학교에서 이제 관리할 수 없을 때 다른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적당한 지휘 장교의 교육이나 상담을 반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군과 같은 그런 구금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영창 징계를 좀 다른 형태로 또는 뭐 완화된 형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대체적인 징계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부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복무기간 볼사립의 이중처벌의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 영창이라고 하는 처분을 굉장히 말하자면 힘을 갖게 하고 지휘권의 이 좋은 어떤 수단이 된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무기간 불사님은 이제 이미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영창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징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994년에 병역법에서도 한번 이것이 이제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영창제도가 영창 처분이 상당 부분 조금 뭐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문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모니터해 오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육성철 군인권팀장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팀장 육성철입니다. 국방부의 인권과가 생기고 또 인권 담당 군 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가 시작된 지가 이제 10년입니다. 2006년 직후의 어떤 그 통계들을 보면은 징계 입장자 수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동안에 이제 다섯 차례 거친 방문 조사 내용들을 계속 보면은 그 적법성 심사가 실질적으로 현장 부대에서 유효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심층 면접한 군 법무관들도 절차에 따라 하곤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의견 제시, 건의, 이 상태 그런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최종적인 판단을 좀 지휘관이 하기 때문에 또 군 법무관이 지휘관 아래에 있는 그런 인사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심사의 어떤 실질적인 독립성 이것은 여전히 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그 영창 문제에 대해서 개별 진정 사건이나 방문 조사 이렇게 접근을 해왔고 실은 이제 올해 지금 확정된 제3기 NAP 지금 내셔널 액션 플랜 제3차 인권 종합 계획에서 영창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시민 사회에서 제기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그 개별 부대에 대한 의견 제시만으로 과연 큰 변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또 지적도 있어서 NAP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NAP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실제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영창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86쪽에 가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그동안 쭉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다섯 번에 걸쳐서 영창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창이 총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73개인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한 그 3분의 1 수준밖에 지금 못한 상태고 아직도 가보지도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영창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쭉 보면은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된 건물의 경우 적어도 시설 환경 측면에서는 과거의 오래된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기본권 측면에서 개선된 측면이 보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어떤 시설 환경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시정되는 경우 또는 이제 그 방문조사가 끝난 이후에 의견 제출 다시 요청했을 때 해당 부대에서 대부분 다 시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그 조사 과정에서 요청한 부분들은 군축이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정이 됐다고 이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 조사나 또 재차 방문 조사에서 가보면 그 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또 시설이 노후하다. 곧 이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한번 공고하고서 말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뭐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7쪽에 가면은 이 개별 부대에 대한 그 시설 환경 측면에서의 저희 공고 외에 정책 공고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책 공고에 대한 그 국방부의 어떤 최근의 답변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문상으로는 상당 부분 개정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좀 조사를 하면서 그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뭐 법무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런 이제 공문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좀 저희가 계속 좀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87쪽의 결론 이하의 부분인데 이제 2006년에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 이전의 영창하고 그 이후의 영창을 비교하면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좀 적시해 놨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영창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폐지론과 존치론, 존치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적법성 심사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그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적어도 인권위원회의 어떤 조사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지휘관으로부터 어떻게 좀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인권 담당 법무관의 어떤 적법성 심사 결과가 단순한 건의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로 가보면은 이게 그 과연 이것이 영창 처분에 준한 사례인가. 물론 이제 국방부나 해당 부대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동일한 사안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엮여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이면서 폭행 성추행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휴가 제한 정도로 끝난 반면에 피해자는 다른 문제로 엮여가지고 영창 뭐 이렇게 처분을 받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지휘관이 바뀌면서 갑자기 영창 처분이 막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대에서 영창 어떤 입창자 수를 비교했을 때 헌병대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법성 심사를 통해 강경자 수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영창 입창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한 데 있어서는 매우 자의적인 부분, 자의적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 결과에서 좀 확인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저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뭐 그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했다. 이것이 과연 영창 처분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은 특히 휴대폰 반입이나 휴대폰 사용 이거에 따른 영창 처분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군사기밀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징벌, 행정적인 처분이 영창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일단 그 전역을 한 이후에 주민등록 초본을 뗄 때에 물론 선택사항으로 병역 관련을 기재하게 되면
입대한 날짜와 전역한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날짜를 환산했을 경우에 보통의 병역 의무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난 사람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물론 실제로 인권위원회 그와 관련된 상담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얼마든지 기업에서 그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 있어 과연 그것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쪽에 있어서 그 자의적 그 처분과 관련해서 물론 영창 처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창에서 근무하는 그 교도관이나 교도병 여기에 따른 그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이 근무 쓸 때는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병이 쓸 때는 안 된다. 똑같은 말투도 어떤 병이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한 시간으로 보장되어 있는 실외 운동 시간도 자율적으로 운동할 거나 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얼차를 시킨다거나 체력 단련 시킨다 이렇게 좀 본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입장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강요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무관한 행동을 강요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또 헌병대 이하 영창 근무자들의 어떤 그 인권 의식이라든지 교육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미결 수용자와 징계 입장자가 같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미결 수용자와 징계 입장자가 방만 따로 쓸 뿐이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상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영장주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이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관련 규정들을 보면 예컨대 음식물의 지급 기준이다 했을 때 예컨대 이제 뭐 영창이 있는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일 경우 굉장히 좀 부대 내에서도 사각지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식을 이제 직접 가서 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 가서 타올 때 부식을 주는 식당에서는 예컨대 그걸 예컨대 포기 김치가 나왔다. 그럼 이게 자르지 않고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어떤 그 병들이 그걸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예컨대 그냥 그날은 김치가 안 옵니다. 그러면 퇴창한 사람들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김치가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또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영창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휘관이나 군부대 내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는 보직이기도 하고 관심을 덜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만 보더라도 1년 시설 보수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 분기별 15만밖에 못 쓰는 구조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공 같은 거리 철망 위에 걸려 있어도 그 공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측면들도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컨대 뭐 종교행사다 이런 부분들을 이 기준에 따르면은 당연히 보장돼야 될 텐데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컨대 외부에 있는 민간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방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혀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컨대 뭐 접견이나 전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특정한 기간에 인위적으로 자율적으로 금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미결 수용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입창자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난다거나 또는 그 접견 관련 기록들이 본인의 어떤 내밀한 감정 표현의 내용들까지도 문답식 대화체로 그대로 돼 있어서 그것도 비밀문서도 아니고 그대로 공개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징계 입창자와 미결 수용자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봤을 때에는 영창이라는 공간이 부대 내에서 그 지휘관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측면에 있어서 우선 대상도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창에 있는 사람들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에 있어서 다른 일반 영창이 아닌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볍고 소홀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적법성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서 그런 저 시설 내에서 환경 또는 기본권 보호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 조사라든지 진정 사건 조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드려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 부분은 저희가 군이라든지 해당 부대에 의견을 드리면 바로바로만 시정이 됐고 특히 2016년도에 어떤 현장 부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즉시적으로 시정된 그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어떤 군 부대 측에 또 고맙다는 의견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인권위의 육성철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쭉 들어보니 구도상
앞에 지금 토론하신 분하고는 입장이 많이 상반돼서 잘못하면 우리 발자재까지 포함하면 6대 1의 싸움을 벌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저 국방부의 박종형 법무담당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페이지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증 책임도 페이지를 조정할 때 입증 책임은 그 합법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발표한 내용도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에 대해서 대부분 저 발제자 및 토론자께서는 반대를 하시지만 병에 대한 영창은 군이 여러 가지 징계 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징계 수단이고 창군 이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병 영창이 군기관 확립이라든가 전투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간부들이나 병사들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장병의 그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국방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도 개선의 문제냐, 안 그러면 운영사의 문제냐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 폐지 내지 개선으로 가는 부분은 또한 없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그 부분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창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군기강이 특히 필요하고 그 효과가 즉시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군 자체의 임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기강 확립은 어떤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바깥 민간에는 인정하지 않는 다소 신체 구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창군회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창제도의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변천 부분은 밑에 보시는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일수의 복무기간 불산입 규정이 여러 가지 변천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다시 영창 기간을 복무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다르게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원복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강등은 연 한 20건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는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의무복무기간만 지나면 병사들은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는 부분 또 계급이 아니라 병사관은 때로는 저 입대순으로 선임이 정해지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휴가 제한은 1997년에 도입되어가지고 지금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징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휴가 제한 조치 자체가 1일에 5일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총 복무기간 또한 보름까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바로 집행할 수 없고 정기 휴가 때 그 기간을 일부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 지휘 부담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사들이 다른 병사들은 다 휴가를 적절히 가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바깥 친구들이나 동료를 만나면서 또 충전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가 제한으로 병사들이 가지 못하면 지휘관들이 우회적으로 오히려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이런 지휘 부담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가 제한도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반감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근신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또 간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병사 한 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좀 지휘 부담을 느끼고 있고 활용도 측면에서 그래도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영창 제도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또 영창의 효과도 다른 징계벌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구 내로도 여러 가지 징계 제도가 변화가 있었지만 이렇게 유지된 것은 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비행일 경우에는 이것이 징계사안인가 또는 형사사안인 경우가 했을 때 오히려 징계 처분을 함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이다에서 2014년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부들의 81%, 병의 64%가 현행 영창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입법 내는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입이라든가 존치 여부는 군 복무 제도의 그 형태가 징병제인지 모병제인지 그다음에 군사법원을 운영하는지 적법 절차의 내용, 그 나라의 안보 환경, 우리는 남북 분단 때문에 뭐 이렇게 도입하는지 아닌지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의 그 시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 옷이 좋고 하더라도 크기라든가 모양, 그 다음에 질감이 좋아야 그 입을 수 있고 자기 몸에 맞듯이 선진국의 제도가 비교적으로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도입하는 데 부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제도의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법 절차의 위반과 그 다음에 가행조치 위반입니다. 위반 여부인데, 적법 절차의 적용은 형사소송이나 행정 절차에 모두 적용된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영창제도가 군인사법이라든가 군인징계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징계 처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계 사유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도 출석권 보장이라든가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06년에 인권 담당 법무관 에 의한 영창 적법성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법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관의 사전 심사와 유사한 준사법적 심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 담당 법무관은 사실상 사법 고시를 합격한 사람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보직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피의자의 그 필요적 영장 실질 심사제가 2007년도에 도입되어 있는데 행사 사건에 있어서 인권 담당 군 법무관 제도는 2006년부터 오히려 징계 절차이지만 도입되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로서 징계 항고 제도를 할 수 있고 항고 시 집행 증치 절차를 두어서 실질적인 불복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부분이 있는데 현재에서는 영장주의가 징계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발제자분께서는 뭐 다 한다고 부분이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반드시 그것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행조치 위반, 가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목적 및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인자 징계 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수단이 적정하냐 여기에서도 입법자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합니다. 구속 기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10일이고 구류는 29일까지 할 수 있고 징역은 30일 이상 할 때 징역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15일이라는 부분을 수단을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행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는 입법자의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침해의 원칙입니다. 현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영창제도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재 영창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대체벌이 지금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연구 용역도 하고 했지만 그게 부합하는 이런 수단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하고 있고 군인사법에도 보충성 원칙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익 균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기강 확립을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군 작전 수행을 위해 가지고 군 복무 규율을 엄정하게 할 그 공익과 영창 처분으로 인하여 병입받게 되는 그 신체 구금과 자유 제한 이 부분이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오히려 공익적 요소가 오히려 더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창 제도의 운영 실태입니다. 여러 사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수행해가지고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전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법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법관에 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군 법무관을 임명하고 또 임명권자도 현재 군판사가 임명하고 있는 각군 총장님께서 인권담당 법무관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무상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적 요소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지속적으로 징계처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창처분도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징계처분에서 영창 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창 처분의 적범성에 대해서 징계권자의 97%가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로 되어가 있지만 97% 이상은 다 존중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창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창 집행과 관련해서는 헌병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군 검찰관에 의해서 매월 1회 이상 영창 등 구금시설을 감찰하고 있고 또한 인권담당 법무관에 의해서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매년 또 1회 이상 순회 점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병의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도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318건 으로 비롯해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봐서 실질적으로 항고권이 보장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이 모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창제도가 인근 지배적인 요소가 있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지만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창 처분에 상한한 대체 수단이 헌법재판소에도 이야기했듯이 상한한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되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존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존폐보다는 그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영창 제도가 제자리에서 잘 운영되어 가지고 군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군기강 확립과 군 전투력 유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치명적 요소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영 담당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영창제도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효과는 어떻게 계량화합니까? 어떻게 검증하죠? 이제 아까 설문을 설문조사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 여론조사 회사에 좀 있어봤는데요. 설문조사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이거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론조사라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유가 됩니다만 설문조사는 이거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는 거는 전혀 적실성이 없는 근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설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제도가 효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효과가 밖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효과에 따라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편견 없이 말씀드린다면. 근데 그거는 계량화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검증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없애봤더니, 어? 완전히 군대가 기강 역망이 됐더라. 이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국방부가 열린 자세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이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지금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군대 사병으로 있을 때 경험 비춰보면 영창 가기 싫어서 저는 명령에 따른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 왔으니까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른 거예요. 근데 하기 싫었는데 영창 가기 싫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다수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현실적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문제제기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하면 정말 열린 자세로 검증해보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자세는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가피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시대 흐름에 못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판결에서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의 위헌이니까 바꾸지 말라는 쪽으로 결정을 내준 거지 어쨌든 다수는 이 법에 문제 있다는 의견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가 그런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법이라는 게 뭐 제가 이 제도를 바꾸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영창제도 갖는 유용성이라 그럴까? 그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거 제 판단입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군의 논리가 좀 약하다. 이 영창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논리가 근거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더 정치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검증을 해서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는 저는 좀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 잘 하는데 내년에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내거든요. 이제 부모 심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5,000명, 13,000명 군대가 영창 가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칠게 그냥 예를 제가 들어서 상황을 한번 제 아들이 영창 갔다. 어? 그러면 엄청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화나는 얘기를 따지지 마시고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일륜이고 천륜이잖아요. 그 정서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 정서를 고려해서 이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식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이런 조치를 합니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게 맞죠. 저는 그거는 충분히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고 제가 혹시 일방적으로 매도한 거 있으면 반론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좀 자유토론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각자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대6이 안 되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조금 더 하시고 우선 말문을 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하셔도 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성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했다, 다시 뭐 운영을 했다 이렇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해서 한번 보면 굉장히 뭐 효과성을 알 수 있겠지만 이 뭐 제도를 임상 실험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 그 판단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아니 어떤 부대를 제한적으로 정해서 영창제도 없이 한번 운영해보는 시범 실시 같은 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를 민군 같이 평가단 같은 거 구성해서 좀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경 같은 경우에 이 영창 처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논쟁이 됐어요. 지난 19대 때 안행위에서 논의가 됐죠.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점검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경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제재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휴가 제한 같은 거나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기을 교육대도 보내고 영창도 보내고 수경 전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중 처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창 처분은 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해 버리면 5일 처분하면은 5일 전역이 늦어지거든요. 그 대신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신체적 구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찰 스스로는 그런 대안을 경비 쪽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제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처벌이 이중처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토론이나 논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분들도 좀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 임태원 소장이 하는 군인권센터 엄청 귀찮게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문제 제기가 저는 그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서로가 저는 똑같습니다. 인권센터도 제가 뭐 감히 홍기하는 건 아닌데 군을 적대시하면 안 될 것이고 군도 저런 문제 제기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잘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또 하나 질문, 이 영장으로 가면, 영장주의로 가면 안 됩니까? 집행단계에서 판사가 개입을 했을 때 그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징계적, 지금 인근단도 법무한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중복적으로 다시 집행단계에서 군판사의 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담당 법무관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중복되는 아니 뭐 군사 법원도 뭐 특수한 예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수하게 뭐 제도를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행정 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군사 법원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두지 않더라도 본인이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소송을 낼 수 있는데 병사가 어떻게 뭐 변호사 선임을 하고 뭐 이렇게 잘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오지만 대부분은 공익사건 수임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발제자분께서. 네. 아, 예, 저. 아까 영장주의 부분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누구신지 우선 좀 말씀 주시고. 해군 군사법원장입니다. 군사법원장님이세요? 네. 그,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원의 인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영장주의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하태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로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형사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박정윤 과장님 말씀대로, 형사벌을 받게 되면 집유 이상 나오면 그 병사들이 제대하면 공직에 제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등 원칙 위반을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더 보호 조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논의 틀이 주로 지휘권 보장하고 신체 자유 또는 영장주의 위반 대립각으로 가는데 병역 의무를 국가가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에 나오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하는 대립구조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러면 영장주의 유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해군에서 낸 의견은 그 인권 담당 법무관들 소속을 군사법원으로 하면 됩니다. 군사법원은 군판사들이 전부 다 해군 본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 직할 소속이고 그 인권 담당 법무관들한테 군판사 지위를 부여해서 그 법정에서 심사하도록 미군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약간 의문인 거는 이 논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전부 폐지를 하는 논의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 피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사들한테 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입법을 할 수 있지. 폐지해보고 그걸 시행해본 후에 문제가, 그러면 애들이 다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 전역 후에 사회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요. 그, 만 오천 건, 2014년인 경우 영창이 만 오천 건이 넘은데,
영창제도 없어지면 15,000명이 다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겁주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움찔하거든. 그럼 그래서 저는 이 법안 만들면서 우리 저 보좌진들하고 협의하면서 군의 영장 저기 일반인은 영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군에도 이 영장 처분에 대해서 뭐 영장을 발부하든 안 하든 전담 판사 같은 걸 두면 안 되냐 이렇게 좀 제가 안을 내봤더니 그거는 뭐 징계 절차를 뭐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랑도 안 맞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에 있는 변호사는 한참을 검토하더니 결론은 폐지입니다. 법적 논리적으로 보니까 일관적인 답은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군의 현실적인 판단도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영창을 심사하는 판사를 두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할 보는데 그 이제 이건 입법부에서 할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이걸 뭐 폐지하자는 분들이 보면 너무 성에 안 차는 거긴 해요. 그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인력 사정상 전담 인근 담당 군 법무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사법원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사단급 이상 군 판사가 가는 걸로 일부 또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는 군단급 이상 군사법원을 도와서 일부 군판사들이 군단급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법원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군사급으로 오히려 더 근무하는 요소를 군판사 근무하는 곳이 상급 부대로 가기 때문에 영창 직법적 심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하다. 전담으로 한다 그러면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늘리면 되죠. 예.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인력 부분도 그렇고 영창시설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영창시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시설을 두면 좋지만 일구금 장소하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단급 이상 제대에 한 합쳐가지고 한 100개 이상 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그 예산을 해서 별도의 인력을 하는 것 자체가 하다 보면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계시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그 예산은 혹시 한번 검토해서 뽑아 보셨어요? 어느 정도 들 건지 안 해보셨죠? 예산은 뭐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아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듣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꾸거나 개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걸 바꾸라는 요구가 지금 드세지고 그세지고 있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버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국회도 국회가 이 갖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는 생각이 있지만 유권자가 일반 국민이 그 제도에 대해서 불안비성을 지적하고 바꾸라 그러면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반응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토론자로 모실 걸 그랬습니다. 제가 임태원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해병대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수사를 총지휘했는데 아까 영창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경하고 비교를 바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점이 그 가해 병사가 그 훈련을 근무를 나가는 중에 그 대검으로 민간 수족관의 고기들을 찔러 죽인 게 그 전에 이미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그냥 돈 물어주고 주임원사가 그냥 야단만 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은 총으로 5명 이상을 쏘아 죽였죠. 군은 아까 우리 하태영 교수님 말씀대로 쇼크 구금이라는 게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를 밟으면 그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헌병에서 또 검찰관으로 또 와야 되죠. 또 그러니까 재판을 또 열어야 되고 실질심사 관계가 가져야 되는데 신속도가 매우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의견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그러면 영창을 처분을 하고 집행을 안 하면 전형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바꾸고 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상황을 좀 더 현상학적으로는 좀 봐야지 그냥 너무 법 논리를 꿰는 걸로 하는 건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데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네? 그러면은 뭐 그 말하자면 군대라고 하는 데가 그 군인들의 어떤 일탈 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 무슨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책임까지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걸 하라고 형사법원도 있고 밖에 어떤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것은 범죄로 봐서 수사를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군대 지휘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이 사람을 빨리 영창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군 지휘관의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창이 자꾸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좀 실질적인 이제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기교육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영창에 대안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기교육대는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영창은 왜 꼭 기간을 산입을 안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해서, 군 판사의 이런 것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형사 절차하고 이것이 어떤 뭐 중복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적법성 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쪽에서는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표를 보니까 그 95페이지에 이 표가 있어서 이 표를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지금 군 법무관이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면 따라야 되죠.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뭐 다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건수가 뭐 지금 보면 108건, 7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징계권자가 이 군 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가 보니까 1310건, 918건, 57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이 어떤지 예. 예, 여기 질문까지 받고 한꺼번에 대답하시죠. 예. 그러니까 단지 자유형 아까 그 얘기한 거는 단지 자유형을 폐지하는 거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예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로 이 영창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익 균형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병의 인권 침해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영창 처분을 통한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역 확립은 굉장히 추상적인 법익이에요. 이걸 과연 비교 결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면 군대는 전투력 유지와 군기관이 영창 처분만으로 가능한 거 우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형벌로 처벌되기 때문에 내가 절도를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가 법질서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흔히 강성화 형사정책을 튀는 사람들은 이 제재나 형사벌의 일반 예방 효과를 위하력이라고 하는 것을 맹신하고 있는 거고 영창제도를 두면 편하죠. 가둬놓기만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 형사 가둬놓는데 급급한 거거든요. 이건 뭐 행영법이면 뭐 교육시키고 개선시키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개선의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둬두는데 급급한 거. 그런데도 가둬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려면 아까 휴가도 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가둬놓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 때문에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기관이 확립된다. 그러면 병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이것 때문에 질서에 복종하고 상관에 복종하고 한다. 이렇게 논리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빨리 깨야 영창제도에 관해서 네.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론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창에 가둬두면 굉장히 편하다 생각하는데 영창에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세 뭐 두 분이 계시지만 굉장히 관리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창 효과가 뭐 형사로도 해가지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지휘관들 저희들은 집단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제재라든가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불효과가 있거든요. 경찰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일단 간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그 동료들이라든가 내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군경 효과가 있는 부분은 즉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그렇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권 담당 본부 간의 그 징계 사유 불회당이라든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냈을 경우에 지휘관들은 거의 100%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후존중 하는 것은 양정이 영창이 예를 들면 15일이 나왔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10일은 너무 과하다. 5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휘관이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중대한 뭐 징계 사유가 안 되는데도 지휘관이 징계를 하는 경우라든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지휘관이 이를 관찰시키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제 그 군의 어떤 조직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만약에 존치가 된다면 그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적법성 심사의 독립성 강화 부분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기본권 보호 이 두 방향이 큰 줄기겠다는 말씀 좀 드렸던 것이고 일단 이제 그 군 내부의 고민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컨대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성 관련 범죄자들이 과거에는 사실 그 범죄의 어떤 중대성들을 군부대 내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군대의 어떤 책임성 이런 문제가 좀 사회적 여론으로 부각이 되니까 2014년 이후에는 형사위권자 수위의 비율이 엄청 크게 올라갑니다. 예컨대 그래서 저희가 그 2015년에는 국군교도소 되는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국군교도소 수용자들의 그 범죄 유형별 비율을 보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성범죄자 수가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수용된 사람들의 어떤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그 형사위권돼서 수용돼서 이렇게 그 실형을 사는 것이 과연 그 최선인가에 대한 부분을 매우 좀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 군부대였던 자율성이 상당 부분 보장됐다면 영창 가서 한 뭐 열흘 내지 15일 있었을 사람들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런 관련 범죄는 전부 이제 그 형사위권돼서 사실상 국군교로서 수용되는 이런 형태로 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군 쪽도 이 영창제도가 아닌 방식 형사위권 쪽으로 했을 때에는 그 다량의 어떤 전과자 양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가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9개 부대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면서 한 6개 부대에 대해서는 전체 그 징계 입장자 수에 대한 그 사유 이 자료 전체 다 받아 보니까 사실 예컨대 휴대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 입장자들이. 근데 이게 그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비위 행위하고 처벌하고 했던 그 연결성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영창에 가둬두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어떤 대체 방식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좀 그 영창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둬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효용성을 갖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컨대 저희가 좀 다른 조직이긴 합니다만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학교에서 비위행위라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 강제 전학일까? 퇴학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호부터 8호 처분까지를 다양하게 둡니다. 그런데 1호는 사과예요. 진심 어린 사과로서 그냥 종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나서고 장학사가 나서고 또는 교육청 관계자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2호, 3호 쭉 넘어가면 교내 봉사, 교회 봉사 쭉 이렇게 나올, 학급 불리면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군에서도 아까 좀 뭐 휴가 제한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군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했습니다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영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말 본인의 잘못을 느낄 수 있고 어찌 보면 안전한 군대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드러내가지고, 아, 좀 비위행위하면 적골난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그 우리가 좀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군대도 이런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영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 뭐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 지금 학교에서 사실 체벌이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학교에서 체벌은 이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가둬두는 형태로 그 병사를, 그것도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냐? 군인의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가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처럼 군대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징계 수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답이 별로 없으셔서, 그 군기 교육대라고 하는 걸 영창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못 됩니까? 이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답은 또 다른, 네, 다른 어느 분이 주시겠어요? 우선 두 분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아무 분이든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예. 우리 이정엽 조사본부장님. 예, 조사본부장입니다. 사실 군기교육대 운영이 병사들에게는 사실 영창이라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더 좀 그 어려워, 더 중한 그 처벌로도 인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군기교육대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이래 쭉 있어오다가 그것이 이제 각급 부대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부대 운영이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하들 군기 잡고 기합주 가기는 군기교육대 이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영창이라는 것은 한때 그 영창에 들어오더라도 군복무를 뿌라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영창을 애들이 심한 훈련의 회피 장소로도 한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군복무 기간 연장이 지금 그 추가돼서 이행되는 것이고, 저는 군기 교육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처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예. 시간이 예, 말씀하십시오. 뭐 지금 영창제도가 폐지되면 뭐 군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뭐 그럴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공포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뭐 그런 개혁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유신 때 그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실질 심사하는 부분을 그 폐지를 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필요적 심사로 이렇게 그걸 이제 바꾸어서 이제 다시 도입할 때 검찰이 그렇게 하면 수사 못 한다고 그냥 난리를 쳤죠. 그냥 뭐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근데 막상 필요적 실질 심사 제도 도입된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갔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영장 폐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게 폐지되면 뭐 그런데 막상 폐지해놓고 그 대체 징벌 해서 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군 다 잘 그 굴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그 국방이 간사하시니까 이 군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이 사회에서는 지금 배심 재판이 되었는데 왜 군대 그 장병들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이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그때 사회 주체 때 다 그 관련 법안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군대에서 그 배심 재판을 하면 군법 교육할 때 그 이제 배심 재판에 대한 그 교육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교육이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거든요. 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법원하고 이제 군 검찰 지금 뭐 군단 단위까지 갔지만 그런 단위는 여전히 그 지위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방부 장관까지 그 소속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 조직을 다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우리 육팀장님, 네. 그
제 군기교육대 말씀하셔서 좀 덧붙이면 사실 이제 영창이든 군기교육대든 임의적 재량을 어떻게 그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고요. 다만 이제 구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상벌점 제도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을 두고 예컨대 이쪽으로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고 그쪽 다니는 사람들을 다 적발해서 뒀다가 월요일에 적발되든 금요일에 적발되든 다 모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시적으로 무슨 봉사활동의 작업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외박 외출을 통제시키고 그렇다면 사실 이 병사들이 더 휴식권 침해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월요일에 그 군기육대 입소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일주일이 사실상 그 암흑 속에서 산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그 지휘관이 또 임의를 정해놓고서 그 그냥 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저 뭐 군기를 세우겠다는 의미였던 군기육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느끼는,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단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리더십 이론도 왜 끊임없이 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그죠? 리더십 이론도 끊임없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리더들이 실제로 리딩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군대도 지휘 모델이라 그럴까요? 지휘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스터디를 좀 해서 이 변화되는 환경에 요즘 젊은 애들이 바깥에서 경험하는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갇힌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도록 하는 게 좋은 지휘가 될 건지에 대한 연구를 군이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이거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군 전체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창은 사병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할 때는 사병이 안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사병의 의견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터라 사병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 제도를 만약에 어떻게 존폐를 논의할 때나 개선점을 찾을 때는 설문조사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이 자료를 안 봐서 뭐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요즘 기술적으로 하면 FGI든지 뭐든지 해보면요. 사병들의 진솔한 의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친구들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휘하면 이런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뭐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 국방위에 있으니까 군에 대한 기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식을 군대 보내 부모 심정으로 돌아가면 군에 대한 신뢰 지수가 확 떨어져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미 내일 모레 군대 갈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뢰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면 무작정 버티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 이제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그건 차라리 군이 선도해 나가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합니다. 떠밀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리고 감당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국방에서 느껴봐도 지금 보시면 전문가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셔보면 이구동성으로 이 제도 문제 있다. 폐지가 맞다. 그러나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한다면 그래도 이대로는 못 간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고 공통된 합의이기 때문에 군이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저희 국방에도 사실은 뭐 일종의 정책단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 교수님 발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들으셨는데 마무리 바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짧게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런 저 같은 헌법 연구자가 80년대 불과 얼마 전까지만 돌아가도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변한 거죠. 지금 군에 오는 병들도 변한 거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시민사회 내지는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그게 군에 대한 신뢰 전반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만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제동 씨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도 어떤 생각을 과연 국민들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군은 정말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조직인 것이지 지금이 전시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와 평시를 적절히 구별해 가면서 물론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군 기강이라든지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전시는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헌법적인 관점, 일반 시민들의 어떤 관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법을 이제 입법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제안 같은 걸 드리자면 저희는 한쪽의 의견을 받아서 제 법안을 내고 국방부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리한 공방하다가 그냥 무산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방에서 법안 만들 때 같이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같이 수용 가능한 대안이나 아니면 이게 정말 적실성이 있는지 유효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고요. 저희도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 조직의 특성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합의점이 찾아지면 개선이 좀 더 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아, 또 저거 내서 또 잘 방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좀 풀어보자. 제가 뭐 당장 내일 모레 이 법안 내서 제가 법안 몇 개 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진행할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가 법조인들하고 소통하는 건 저희들 몫으로 할 테니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법안을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좀 같이 좀 노력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건 뭐 저 위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할 테니 저희 방이랑 소통을 많이 해서 저희들끼리 뭔가 합의해서 가면 그 다음 과정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짧게. 원래 저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이 길어서 어지간하면 제가 발언 권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계속 유지하시면 사실 군인권센터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진짜 징계 항고권 행사하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상담 전화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하나 맡으면 정말 귀찮은 일이고 이제 변호사분들도 로펌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군대 지금 군이 거의 저는 신뢰가 지휘관과 이 병사들 관계에서 신뢰관계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벌을 없애자고 했을 때 교권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체벌 없어서 교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 지휘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으로 해서 저는 더 이상 병사들을 보이스카우스로 키우지 않고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자립해서 잘 작게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면 이거 진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분, 발제자분, 또 의원님. 토론에 나와서 참석해서 예. 10초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오늘 그 저는 헌병병과 육해공군 선임 장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창 운영에 또 대단한 병이 이제 영창을 들어올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하지 않지만 영창을 들어오고 나면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아까 이렇게 임센터장님이나 우리 육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 부분이나 교관들에 대한 교육 왔을 때 프로그램 이 제도의 존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육해공군 헌병 그 교도 업무 담당하는 실무자들 다 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해 주시고요. 자, 토론해 주신 분, 발제해 주신 분,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